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. 히틀러를 사실 예전에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나오고 초창기에 히틀러를 분석했었어요. 프로파일링 했었어요. 그래서 얘는 자살할 거다라는 것까지 분석했었거든요. 그 정신과. 아,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? 네, 살아있을 때. 결국은 얘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할 거다. 이런 걸 예측을 했었거든요. 아, 진짜. 나 지금 히틀러 살아있어요? 저기 서프라이즈 그만 봐. 저기 서프라이즈고. 또 문제다 또. 그럼 한번 얘기해보시죠. 지금 멋있었어요. 네. 자, 접근이. 한 명씩. 아, 접근이. 부럽다. 작전수. 이서. 너무 좋은데 근데? 에? 아, 띵오빠 안 띵이네. 아니, 저거 아니야? 기미상공. 소름이 더 있었어. 오! 뭐 하는 일이죠, 그러면? 음식을 대신 먹는 일. 왜냐면 독살의 위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서 뭔가 얘는 의심과 관련된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. 옛날에 왕들이 먹기 전에 기미상궁들이 먹고 있었지. 거기 기자들이 이제 닭 대신 먹어주기. 닭 대신 먹어주기. 아, 저 은이 누나가 했는데. 아니, 아세요. 미리 맛을. 이미 하셨어. 이미 하셨어. 밥 대신 먹어주기. 정답입니다. 하이파이브 나신다 또. 와, 히틀러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시식 요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김상국이지. 그러면 그럼 다 돌아가시고 14명이 그러면 14번의 독살 위험이 있었던 거야? 독살 위험이 있었다는 거인 것 같은데. 히틀러의 기미상궁으로 동원된 15명의 젊은 여성들은 매일 아침 끌려가 히틀러의 음식을 미리 먹어봤다고 하는데요. 벨크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들은 음식을 먹은 다음 1시간을 기다리며 몸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관찰당했다고 합니다. 1시간 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들은 너무 기뻐 개처럼 울곤 했다고 하는데요. 전쟁이 끝난 뒤 그녀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벨크만이 독일 장교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.